안녕하세요. 이번에 FC 서울로 오게 된 류재문입니다.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FC 서울에 오게 된게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. 저도 재밌는 축구, 뭐 감독님 밑에서 재밌고 즐겁게 하려고 선택을 했고, 그다음에 올해 꼭 우승컵 들고 싶어가지고 네,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. 팬들이 너무 열정이 가득해서 경기장에서 그 함성 소리를 듣고 너무 뛰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. 그다음에 감독님도 오셔가지고 그 좋고 재밌는 축구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. 맨날 이제 지방에만 있다가 이렇게 이제 수도권에 와가지고 뭐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팀에 뭐 저는 일단 팀에 헌신을 많이 하려고 노력할 거고요. 그다음에 팀이 일단 뭐 엄청 좋은 성적까지 갈수 있도록 많은 보탬이 될 거고 우승을 하고 싶습니다. 네. FC 서울에서. 네. 저는 거의 장점이라기보다도 좀 육각형에 맞으려고 항상 거기를 보고 부족한 게 있으면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뭐 감독님이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거기에 맞게 감독님 스타일 맞게 노력을 많이 할것 같아요. 저는 그냥 저를 일단 싫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뭐 저도 뭐 최선을 뭐 다해서 팀에 도움이 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뭐 모든 좋은 뭐 닉네임이나 뭐 별명 뭐 언제든 환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네. 딱히 뭐 거기에 별명 뭘 받고 싶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. 솔직히 말하면 전 팀이긴 한데 일단은 어쨌든 K1에 있는 팀들이 다 워낙 수준도 높고 잘하는 팀들이어가지고 일단 다 이겨보려고 이제 최선을 다할 것 같아요. 좀 그래도 생각보다 나이는 있지만 전성기는 계속 갈수 있다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 저도 새로운 도전인 만큼 여기서 저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같아요. 네. 저는 솔직히 말하면 우승인데 무조건 일단 우승을 너무 하고 싶은데 지금 아까 감독님은 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진출하는 게, 뭐, 이게 목표라는데, 뭐, 감독님과 비슷한 것 같아요. 근데 일단은 뭐라도 우승컵은 들어야 되지 않나, 네.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FC 서울이라는 팀은 팬도 엄청 많고, 팀이 좋은 성적을 낼수 있도록, 저도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가서 팬분들한테도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, 저로서도 최선을 다할 거고, 마지막에 저희 팬분들과 함께 웃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